골절의 위험이 커지는 겨울. 약해진 뼈가 생명까지 위협한다. 골감소를 방치하면 심장과 뇌질환부터 암까지 발생하는데 전조 증상이 없어 더 치명적인 중년 여성의 적 골다공증. 뼈 건강이 무너지면 관절부터 근육, 혈관까지 무차별적으로 파괴.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 추가적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각별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골다공증이 심한 경우는 어느 정도로 골절이 쉽게 일어나냐면 단순히 넘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좀 의자에 세게 앉는 경우 또는 엉덩방아를 살짝 찢는 경우만으로도 척추가 무너지는 우리의 척추 골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골다공증이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죠. 골다공증에 의해서 골절이 생기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합병증, 추가적으로 사망까지 이룰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진행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서 각별한 좀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뼈는 일생에 걸쳐서 만들어지고 사라지는 거를 이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으셔서 골다공증 심한 분들이라고 해도 역시 생기고 사라지고는 계속 반복을 합니다. 단지 생기는 속도와 사라지는 속도의 이제 균형의 싸움인데요. 그 균형이 깨진다는 건 뭔가 하면 생기는 거에 비해서 사라지는 속도가 이제 점점 속도를 내는 시점이 이제 우리가 균형이 깨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평균적으로 한 40세 전후가 되면 뼈를 만들어내는 속도보다 뼈가 사라지는 속도가 이제 점차 증가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관상동맥에 이제 석회가 이제 좀 많이 끼게 되면 이제 피가 통과하는 혈관이 이제 좁아지면서 이제 그 심장에 좀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이야기인데요.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군에서 정상군보다 훨씬 그 석회화 지수가 높게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봐도 어쨌든 골다공증이 심장 질환 또는 이제 심장 혈관 질환에 악영향을 미치는 거는 이제 확실한 것 같습니다.